이제 녹화되었습니다. 너는 내맘 모르지 아추 하나 응원법을 많이 넣었어요. 제가 구호를 되게 어렵게 많이 넣어가지고 사전에 팬들과 리허설이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. 과연 잘 따라해 주실 수 있을지, 잘 외워 주실 수 있을지 좀 헷갈려 하실까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. 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란 생각서 아직 여린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 나 그대 위에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 걸 매일 지루하지 않게
마주보고 했잖아요. 너무나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. 열심히 한 게 막 이런 동작도 하고 막 눈도 감으시고 엄청 크게 외치시면서 춤도 막 열정적으로 추시니까 그때 진짜 뭔가 팬분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에 약간 벅찬 느낌을 받았어요.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정말로.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서주시고요. 아, 충이 군가 버전을 본 것 같아요. 와, 막 에너지가 넘치고 처음에는 저는 무서웠어요. 민수 씨, 우리 둘이 갑자기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 자빠질 뻔했어요. 처음부터 진짜 딱 일어났을 때 그냥 기선제압이 확 되더라고요. 훅 들어오네요. 정말 공연하면서 정말 놀라운 건 아까 연습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보다 목소리가 세 배가 더 크게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. 아, 진짜 오늘 다. 오블리너스가 이렇게 단체로 춤추는 걸 처음 봤거든요. 오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. 그 댄스 타임 할 때 진짜. 이 중간에 그 단독 댄스 추시고 계속 화면에서 왜 그리 웃으셨어요? 아, 너무 웃겼어요. 진짜 뿌잉뿌잉 웃어.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. 뿌잉뿌잉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. 하지 계시는 김영석 심사위원도 뿌잉뿌잉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야, 제가 깜짝 놀랐어요. 뿌잉뿌잉 하는 걸 봤어요. 그대 위에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 걸 뿌잉뿌잉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이제 받아들이면 될 텐데요. 김영석 작곡가 뿌잉뿌잉 심사평 듣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두 무대 다 몰입했습니다. 우리 러블리즈의 아추는 이렇게 예쁘고 하늘하늘하게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이 함성 소리는 군대 연병장 오는 것 같은 우렁차게 그러니까 뿌잉뿌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 함성의 카리스마와 열정이 저도 그 무대 안에 들어가고 싶게 생각하는 아주 멋진 힘있는 무대였습니다. 저는 여기서 깊어진 감정이 절대 흥이 차오르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순서 때문에 힘든 대결이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저렇게 우렁 막 굵고 사랑스러운 함성 소리는 뭔가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저는 오늘 러블리너스 분들 때문에 러블리즈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자, 심사평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공장